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자, 마스터에서 마스터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특별히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작업한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이 원격 저장소로 동기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GitHub으로 들어가서 F4 눌러서 이 페이지를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없었던 helloworld.html, 즉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helloworld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ommit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first commit 뒤에 이 first commit을 클릭해 보면 이 first commit에 해당되는 변경점들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helloworld.html 파일이 추가됐고 helloworld.html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다가 댓글도 쓸수 있고 그리고 밑에다가도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GitHub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콘솔을 하나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거에서 git bash로 해서 자, 제가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지금 C드라이브에 dev라는 디렉토리에 와 있고요. 제가 우리 GitHub 이 URL 있잖아요. 요걸 카피해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클로닝을 한번 더 해볼게요. 클론하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딩 에브리바디인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를 만들었고 이두 개의 로컬 저장소는 똑같이 이 GitHub에 있는 그 저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콘솔 환경에서 cd하고 coding everybody2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콘솔을 두개 띄웠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각각 독립된 저장소거든요. 이 독립된 저장소에서 제가 하나의 원격 저장소를 두 개의 다른 서로 로컬 서로 다른 두 개의 로컬 저장소에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A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B라는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사람과 코딩 에브리바디2라고 하는 다른 저장소에 있는 사람이 서로 파일을 수정한다고 해보죠. 자, helloworld.html 파일을 수정하고 this is coding body라고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이 사람은 커밋을 합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git push를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push가 진행이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GitHub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coding everybody2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사용자는 이제 또이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을 이 사람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vi helloworld.html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 사람은 또 this is coding everybody2라고 자신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helloworld coding everybody 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이 사람은 코딩 에브리바디 2라고 해서 같은 부분을 둘이 수정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helloworld.html 파일의 내용이 이렇고요. 이 사람은 helloworld.html 파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2가 안 붙었고 이 사람은 붙었죠? 자, 그럼 커밋을 해야죠. git commit -am add this is coding 이렇게 추가했다라고 하고 이 사람도 이제 푸시를 하는 겁니다. git push 하고서 엔터를 치면 뒤에 리모트 저장소와 브랜치를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이 Git은 내부적으로 이 브랜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처음으로 그 서버 쪽에다가 동기화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로컬 디렉토리, 로컬 브랜치와 리모트 브랜치가 그 서로 연결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오리진 마스터라고 입력하지 않아도 Git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것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Git이 에러를 내면서 명확하게 입력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리젝이 났죠. 마스터라는 부분 앞에 리젝이 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미 파일을 수정해서 저장소에다가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푸시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풀을 해야 됩니다. git하고 풀하고 origin, 저는 명시적으로 입력할게요. 마스터하고 엔터를 치면 자, 원격지에 있는 내용을 즉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입력한 수정한 내용을 여러분의 컴퓨터로,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conflict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merge conflict인 helloworld.html, 즉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이 conflict가 일어났다. 이 병합하는 과정에서 conflict는 충돌이란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요 conflict를 해결해야 되는데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unmerged path라고 하고 이 helloworld.html 파일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helloworld.html 파일이 이 conflict가 났다라는 것을 이 그 status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helloworld.html 파일을 열고 이 중에서 이 head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작업했던 부분이고요. 요 equal과 요 부등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B19884라고 하는 이 리모트 저장소의 커밋, 즉 이 사람이 저장한 내용이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판단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럼 전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자, 여기 Hello World 자, Coding Everybody 2라고 하는 거 앞에다 1을 넣으면 이게 1을 넣으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it하고 add helloworld.html을 하게 되면 이 helloworld.html 파일이 예, 그 conflict를 수정했다, 해결했다 라는 것을 git에게 알려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git status 엔터를 쳐보면 자, helloworld.html 파일이 changes to be committed, 즉 그 수정사항이 commit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충돌이 난 부분을 해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git commit에서 충돌 난 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죠. 그리고 resolved conflict, 자, conflict를 수정했고 hello world.html, 자, 이렇게 해서 commit을 합니다. 그리고 git push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요 마스터에서 마스터로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GitHub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한 다음에 자, 여기 helloworld.html 파일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his is coding everybody 1, 2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고 그 원격 저장소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로컬에서 브랜치를 만들고 그 만든 브랜치를 원격 브랜치로 업로드하고 뭐 원격 브랜치를 삭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